테슬라 코리아가 신차인 모델 Y를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인기만큼이나 공개되는 장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매장 첫 전시장 인연 등을 맺어온 신세계 그룹이 아니라 경쟁사인 롯데백화점에서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테슬라와의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공개 장소가 롯데백화점이라고요? 네, 오늘 테슬라 코리아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 월드몰점에서 신차인 모델 Y를 공개했습니다. 영등포점의 경우 지난해 리뉴얼 당시 3개월 유지 조건으로 테슬라 전시 매장이 입점했는데요. 이곳에 전시돼 있던 테슬라 차 3대에 더해 오늘 신차 한 대까지 모두 4대가 전시됩니다. 롯데월드몰에선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오는 27일까지 전시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는 테슬라 모델 Y를 실제 출시에 앞서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행사인데요. 롯데쇼핑 측이 지난해 테슬라에 이 같은 전시 행사를 먼저 제안했고 테슬라가 영등포와 롯데월드점을 선택해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엄 기자, 그런데 사실 업계에서는 테슬라와 신세계 간의 인연이 좀 각별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좀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테슬라와 신세계 그룹은 각별한 사이로 조명받아왔는데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테슬라의 국내 1호 고객입니다. 그만큼 남다른 애착을 보였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2017년에 스타필드 하남의 첫 국내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테슬라 전용 충전기에 대해 운영비 부담을 요구했고 테슬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프로퍼티 측은 하남 스타필드 내 테슬라 매장은 정상 운영으로 테슬라 신차 전시 예정도 잡혀 있다라면서 불화설에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이번 신차인 모델 Y에 대한 전시 여부나 일정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